안녕하세요, 나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따닥비는 영화 살아있다. 조연의 감독님의 주연 유아인 박신혜. 조연에는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이름의 배우 이현욱님이 등장합니다. 이현욱 짱, 이현욱 만세, 이현욱 화이팅. 장르 드라마 스릴러 좀비 영화고요. 촬영 장소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제작비가 그렇게까지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75억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관객 220만 명이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네이버 누적 관객 수는 50만 명을 돌파. 아직 한참 남았네요. 유유. 네이버 평점은 7.95점, 생각보다 높아. 저는 10점 만점에 6점 드리길. 그래도 나름 볼만했습니다. 왜냐면 CGV에서 할인 쿠폰을 줘가지고 6천원에 관람을 했는데 딱 그 정도면 괜찮게 본 것 같고 원래 가격 12,000원에 봤다면 떨떠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기대를 하신 분들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쿠키 영상 따로 없어서 끝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엔딩곡이 정말 많이 듣던 신나는 곡이 나옵니다.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저 첫 드럼 소리 나올 때부터 저는 알아차렸어요. 지금도 스포일러가 살짝 있습니다. 영화 전개는 메가패스급으로 빠릅니다. 시작하자마자 좀비 출연에 온 마을이 뒤집어집니다. 부부의 세계보다 훨씬 더 빠른 전개죠. 살아있다는 영화를 보신 저에게도 몇 가지 허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유아인 준우가 배그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진짜 게임을 하는 모습과는 좀 다 어색한 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또 준우의 집에 순간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좀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떻게 들어온 거지? 또 통신은 다시 끊겼는데 TV는 나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가능한 부분인가요? 좀비 특성은 인간의 습성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경찰들도 좀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평범한 인간인 박신혜 유비는 듀웨인 존슨으로 변해서 좀비 때들을 얍얍 피하면서 이렇게 준우와 함께 다 그 건너편 건물로 이동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헬기 수리에 옥상을 올라갔는데 이미 헬기들은 떠나고 보이지가 않죠. 주인공들은 좌절하고 바로 좀비 때가 올라옵니다. 근데 갑자기 건물 밑에서 헬기가 한 대 올라와서 좀비를 다 쏴 죽입니다. 그게 최신형 헬기라서 음소거 기능이 탑재된 거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를 주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은 많이 어려운데 다 같이 힘내고 끝까지 살아남자, 이겨내자. 다른 하나는 준우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으로 현관문 바깥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 밖의 세상은 무섭고 살아남기 쉽지 않은 세상인 거죠. 그래도 용기 내서 바깥으로 나가서 목표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결국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 모습도 보이고 제 모습도 보이고 공감이 되고 조금 슬프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힘든 청년들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 좀비 영화도 많은 사람들 기대하는 것 같은데 기대치 못 미치지 않는 영화인가 싶습니다. 그럼